용인시와 경기도, 미국 에머슨 일렉트릭사의 자회사인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다우기술은 27일 죽전 디지털밸리 내 다우마트홀에서 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우리 용인시는 미래 첨단 도시를 지향하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우기술 경기도 우리 용인시가 우리 이번에 MOU 체결을 갖게 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학규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패트릭 디로이터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사 대표이사, 최연규 주식회사 다우기술 부회장은 용인 죽전 디지털밸리에 사옥 건립과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이번에 그 투자하는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업뿐만 아니고 관련 산업이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2016년 1월까지 죽전 디지털밸리 내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천만 달러를 투입해 R&D 및 제조시설을 건립하며 이를 통해 R&D 인력 2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 함께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